저 여자로서 50을 바라보고 있는 저의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? 지금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20대가 별로 그리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, 그럼 지금 제 나이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제가 사회적으로나 뭐 가정에서 아내나 엄마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. 지금 상태로는 20대도 해도 되겠는데요, 지금. 에이. 지친다니까요. 에이. 너무 접대면 하지 마세요. 근데 이제 50대를 맞이하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나이를 많이 먹어가는 거. 그런 거 아닌가요?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잖아요. 옷자를 그리잖아요. 좋게 나이 들어가고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또 강박관념이 있더라고요. 내가 그러면은 좋게 나이 들어가려면은 내가 지금 뭔가 다른 걸 해야 하지 않은가? 내 나이에서 할수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찾아서 그 역할을 맡아야 되지 않나라는 강박증 같은 거? 배우의 역할이 아닌. 네. 내가 사람들한테 봉사를 해야 되나? 뭐 이런 고민 있잖아요. 그런 게 과연 그렇죠. 뭘까? 이제 나이가 들면 뭔가를 되돌려 주는 게 저는 가장 그 연령에 맞는 거 아닌가. 그러니까 20대의 젊은이가 막 욕심을 내서 일할 때 그걸 욕심이라고 말안 하고 야망이라고 좋게 표현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막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좋게 표현 안 하고 노역이다. 그래서 추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.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연령에 맞는 평가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젊은 애가 너무 점잖으면 애 늙은이라고 야단치고, 나이가 들어가 너무 조잘되면 애 같다고 점잖지 못한다고 야단치잖아요. 그러나 아이 때는 아이의 특성에 맞게끔 그 역할을 하고,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거에 맞게끔 역할을 하면 되죠. 그런 데서 이제는 어떤 봉사를 꼭 밖에 가서 양로원에 가서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, 봉사 자체를 이 후배 연기인들의 그 자기가 20대, 30대 때그 어려웠지 않습니까? 그막 욕심이 나가 인기 끌란데 잘안 되고 이런 어려움을 오히려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 상담도 해주고 좀 아울러 주고 또 어려운 사람 경제적으로도 조금 도와주고 연기에 대해서 안내도 해주고 조급한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해준다든지 이거 자체가 봉사인데 봉사를 꼭 어디 가서 이렇게 사진 한장 찍어야 되는 것만으로 봉사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. 이렇게 이제 되돌려주는 마치 애를 낳아 키울 때 엄마가 아이를 돌보듯이 이제 연기자 중에 이러면 이제 저 중진급 아닙니까? 중진이 아니죠. 원로급에 가까워요. 그러니까 그 신인들을 좀 보살펴 준다든지 또 사회적으로도 지금은 다돈 받고만 이렇게 했다면 그중에 일부는 이렇게 찬조 출연이나 좋은데 무료로 출연해 준다든지 이제 이런 것이 자신이 사회로부터 혜택받은 것을 이렇게 돌려주면 그 자기의 보람이라는 게 생깁니다. 그 보람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어떤 욕망에 좀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보충 역할을 하게 되죠. 그걸 사실 우리 이경규 선배님이 직접 몸으로 실천하고 계시거든요. 그거 내가요? 네, 후배들 잘 이끌어 주시고. 에이, 왜 그래요? 선배님, 이제 저좀 이끌어 주세요. 한 번만 이끌어 주세요. 제발. 끝나고 남아요. 내가 한번 이끌어 줄게요. 우리 좀 고장석 씨는 뭐 이렇게 부민 선생님한테 뭐 고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습니까? 저는 뭐이 진지한 상황에서 저는 뭐 고민... 진지하지 않고 그냥 뭐 삶의 지혜를 얻는 거니까. 이게 힐링 캠프를 출연하고 난 뒤에 새로운 이 고민 아닌 고민이 생겼는데, 저는 이제 극단 생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후배들이 되게 좀 어려워요. 제가 좀 약간 무섭고 사실은 그런 선배였거든요. 근데 이제 힐링 캠프를 나오고 난 뒤에 이게 너무 친근해진 이미지가 귀엽다는 이미지가 생겨가지고 자꾸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 귀여워야 될것 같아요. 저도 자꾸 귀여워야 될것 같고 그냥 길 가다가 뭐 초등학교 뭐한몇 학년짜리 아니면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들도 가면서 아저씨 귀여워요 막 이러는 거야.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 후배들이나 아니면 우리 딸이 저를 정말 한심하게 쳐다보는 걸 딱 보고 있더라고요. 내가 뭐 했는데 이게 딱히
작은 일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 말.